투자의 기술 들어갑니다. 마젠스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젠스터입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빅테크 연속성, 낙폭 순환 상승, 그리고 국장 기대량 조정 없고 상승 차트, 상승 각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부터 볼까요? 올해 들어 초장기간 랠리를 기록했다던데요. 네. 자, 제가, 지난 이제 8월 5일에 급락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많이 과하게 빠졌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엔비디아도 지금 벌써 129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자,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부합선으로 끝났는데, 이게 상승각도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인데, 갭을 메우고 덜 오른 종목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보시면, 최근에 계속 양봉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22달러까지 왔었고요. 제가 200달러에서는 뭐 적정의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하반기 주도주다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섹터들 쪽에서 우리가 광물 가격인 알버말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리스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와 양자 대결에서 지금 49.4로 월등히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책주들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계속 제가 트럼프는 우리가 사실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해리스 관련 섹터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3자 구도를 보게 되면 이쪽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이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해리스도 48% 3자 대결에서도 앞서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봐야 될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보는 통화량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QT를 진행하면서 7조 1,700억 달러 정도 있고요. 미국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1.7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세를 살짝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1,332원 9전입니다.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강력하게 선물 쪽에서만 이제 매수를 하는 이유가, 외인들 입장에서는 워낙 약세에 매수를 해서 워낙 강세에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현물 쪽과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이 오늘도 지금 2,970원 3,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외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재차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국장에서는 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제가 2,660포인트는 급락이 나올 때, 지난 8월 5일부터 해서 그대로 가져가자 말씀을 좀 드렸고, 21선 위에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2,610포인트 선에서 2,691포인트 선에 위치를 해 있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면 제가 770에서 80까지는 그냥 간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오늘도 그냥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일단은 낙폭과대 순환매가 종목별로 다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장에서는 기다리는 조정보다도 조금 시간을 좀 인내하면서 상승 차트 각도가 지금 하락보다도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게좀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자, 여기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9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도 이제 대형주들 쪽뿐만 아니에 뭐 한미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페탈 실수도 지금 낙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후발 종목들 중에서 가온칩스 이런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오늘 튈지 어제 튈지는 잘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별로 낙폭과대 쪽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 돼요. 이거 테크닉스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섹터들 쪽에서 반도체를 보게 되면 낙폭과대 종목들의 상승과 AI 관련주들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제주 반도체, 칩셋 미디어, 오픈의 지테크, 지금 뭐 퀄리텍스 반도체 이런 애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한 뭐 20에서 50%까지 수익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순환매가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엠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급락에
매수사라고 말씀을 신호를 드렸고 지금 보시면 21만 원 선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가는 전략. PNT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2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숄더의 어떤 패턴을 만들고 이제 급등의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ESS뿐만 아니 그리고 지금 보시면 CI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2차전지 쪽에서 수남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하는 모습들 덜 올랐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약보합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엘브마리 이제 바닥에서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2차전지도 역시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IS가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서진 시스템뿐만 아닌, 지금 바닥권에서 좀 많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은 약간 좀 쉬면서 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얘기했던, TG스틸이라든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삼알미늄. 뭐 SKC 이런 장비들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지는 잘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좀 시장의 낙폭과대 연속성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낙폭과대 공략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혹시 보시는 종목 또 있으세요? 제가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낙폭과대 쪽에서 지금 TG스틸이라든지, 삼알미늄, SKC,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 유효 가능하고요. 이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당연히 좀 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가 만약에 다시 한번 11만원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 재차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양극재 단에서도 2차전지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일단은 전지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추천주로 또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수토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